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스업에 단독으로 발표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300명의 집주인 그룹이 국민당의 세금 계획에 따라 감세 100만 장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두 주요 정당이 화요일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얼마를 삭감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서로에게 재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당이 급여 인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의 복지수당을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협의회 CTU 분석에 따르면 변경 후 5년 후에 복지 수당 수혜자의 소득이 $17,000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국민당은 2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조합협의회 CTU는 또한 대규모 집주인들이 국민당의 감세 계획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각각 최소 200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은 346명이었습니다. CTU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집주인은 5년에 걸쳐 평균 13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해당 그룹에 지급되는 총액은 4억 6,400만 달러입니다. CTU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는 이미 부유한 집주인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고 장애인, 미혼모, 기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달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폭등할 경우 운전자를 위한 향후 지원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25센트의 연료세 보조금을 종료한 이후 휘발유 비용은 뉴질랜드인들의 주요 지출이 됐습니다. 이미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연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중동의 생산량이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로 유가는 밤새 배럴당 약 $4, 약 5% 상승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90일 옥탄가가 크리스마스까지 $3.5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90일 옥탄 평균 가격은 현재 $2.95이지만 곧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정당들이 공동 통치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는 대신 친 마오리 정책에 대담하게 나설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힙킨스는 지나친 친 마오리 정책으로 비칠까봐 입장을 축소하거나 정책을 은폐하는 정당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모닝 리포트에 이 나라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과거의 불만을 해결하고 마오리를 위한 결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지난 정부 시절 공동 통치 협정이 포함된 조약 합의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을 공동 통치에 반대하는 집회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은 국민당, 액트당,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하는 방식으로 인종을 분열시키는 쇠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중도 우파 정당이 공동 통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조성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당이 집권 기간 동안 공동 통치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노동당 정부 시절에 격차 해소 정책을 언급하면서 노동당이 마오리에게 유리한 정책에 관해 대중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 시모아는 어제 크라이스트처치 중심부를 거니는 동안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매 단계마다 시모아는 자신의 언론 회견에 난입한 두 명의 10대 기후 시위자를 포함해
그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정치인들에게 다른 날보다 더 힘든 날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는 액트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이고 액트의 공공서비스 자금과 일자리 삭감 계획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이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액트 대표 시모어에게 당신은 우리가 가진 가장 재능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모어가 언론 회견에서 연설할 때 시위자들은 액트 정당은 기후변화 대응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소리쳤으며 고등학생들은 액트 정책은 인종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이며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외치며 표지판을 높이 들고 시모어의 언론 회견 배경에 섰습니다. 포트 와이카토 보궐선거 날짜가 액트당 후보 닐 크리스텐슨의 사망으로 결정됐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모든 당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선거법의 복잡성을 노출시켰습니다. 법에 따르면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가 사망하면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는 취소되고 정당 투표만 집계됩니다. 헌법 법률가 그레이엄 애들러는 이제 바꾸기는 너무 늦었으며 선거 도중에는 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교 다수 득표주의를 취하고 있는 후유증이며 10년 동안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애들러는 우리는 고도의 비례 시스템을 선택했으며 보궐선거로 인해 국회가 다음 임기 동안 얼마나 비례하는지에 약간의 결점이 생길 수 있지만 결코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첫 구매자가 늘면서 주택 가치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최신 QB 주택지수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평균 주택 가치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0.9% 증가했습니다. 전국 주택 가치는 $899,256로 대부분의 주요 중심지에서 긍정적인 가치 상승을 보였으며 인버카길 3.2%, 오클랜드 1.6%, 웰링턴 1.5%, 퀸스타운 0.9%입니다. 주택 가치가 하락한 지역은 황가레이와 넬슨이 1.8%, 뉴플리머스 1.5%입니다. QB 운영 관리자인 제임스 윌슨은 지금 주택시장은 보합세로 보이지만 확실히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주택시장 회복은 주로 첫 주택 구입자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시 들어오는 이민자 수의 증가도 수요를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수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경쟁이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허락한다면 선거 후 주거용 부동산 매물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경제적 역풍이 다가오는 경우 시장은 그러한 불확실성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에어백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의 은행 계좌에 7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상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 BMW, 혼다, 렉서스, 닛산, 스바루는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뉴질랜드와 호주 차량 소유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주장한 데 대해 5,530만 뉴질랜드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과도하게 폭발하고 금속 파편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어백에 대한 리콜은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19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약 1억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카타 에어백 집단 소송 웹사이트에는 적격단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 지급이 2023년 10월 5일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의 집단 소송에 참여한
호주인과 뉴질랜드인의 유효한 청구 24,482개가 포함됐으며 합의금은 뉴질랜드 달러로 901달러 31센트가 은행 계좌에 입금되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3, 4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뉴질랜드 교통국은 다카타 에어백에 결함이 있는 8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이는 상당한 안전 위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CEA 레벨 2 이상의 자격을 갖춘 18세 청소년의 수가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세가 된 청소년 6만 명 중 5만 1,562명 82%가 기준점에 도달해 거의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레벨 2가 추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한 기본 자격으로 간주됐으며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학생 중 78%가 학교에서 레벨 2를 획득했으며 졸업 후 추가로 4%가 레벨 2를 획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오리 학생과 가난한 지역 사회의 학생 및 남학생의 성취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취율은 타이 토케라우의 최저 78%부터 웰링턴의 87%까지 다양했습니다. 빈곤층 학생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10% 학교를 의미하는 1분위 학교에 다니는 18세의 학업 성취도는 69%인 반면 10분위 학교에 다니는 18세 학생의 성취율은 95%였습니다. 여학생의 성취율은 84%, 남학생의 성취율은 81%였으며 18세 마오리 70%, 18세 태평양계가 78%, 파케아 85%, 18세 아시아계가 91%로 나타났습니다. 캔터베리의 햄머 스프링스 수영장에 320만 달러 상당의 화려한 수력 슬라이드 두 대가 새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국민 투표로 명명된 바이올렛 소용돌이와 와이아우 와인더는 뉴질랜드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조명과 시각 투영 기술이 특징입니다. 이 수영장은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수영장에서 1,700만 번 이상 타본 적이 있다고 밝힌 25년 된 녹색 및 베이지색 슬라이드 두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햄머 스프링스 서멀 풀즈와 스파 총지배인 그레이엄 에보슨, 바이올렛 포텍스는 LED 기술을 특징으로 하고 와이아우 와인더는 슬라이더에 수중 체험의 느낌을 주는 시각적 투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헉,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9원 9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8원 0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1원 86전입니다.